길뷰티 길쥐쌤입니다. 오늘은 무펄 메이크업을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길뷰티에 펄감이 있는 섀도우 제품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서 오늘 펄감이 없는 섀도우를 활용해서 메이크업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때마침 무펄 그 프라이머 컬러 섀도우가 나왔었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늦춰지긴 했지만 이거 활용하는 걸로 제가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영상을 준비해봤거든요. 오늘 한번 영상 같이 보시죠. 오늘의 모델 또뇽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또뇽입니다. 지금 기초까지 발랐고 지금 바로 베이스 들어갈게요. 오늘 또뇽님한테 사용할 파운데이션은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이에요. 이런 컬러의 파운데이션을 발라볼 거예요. 기초를 방금 전에 발라서 아주 피부 상태가 촉촉해요. 여기에서 피부 한 톤을 전반적으로 다 깔았잖아요. 여기 스파츌라로 이렇게 얇게 펼친 다음에 스펀지를 이렇게 흡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량만 스펀지에 닿도록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파운데이션의 양을 가지고 눈두덩이랑 눈 밑에 부분 그리고 콧볼 부분 이런 부분들을 소량만 가지고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 다음에 잡티가 조금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 한 번 더 얇게 해주세요. 잘 두드려졌는지 한 번씩 꼼꼼하게 체크한 다음에 파운데이션이 여기 조금 남아있잖아요. 이거는 목존 부분 연결할게요. 이 정도 한 다음에 스펀지에 코팅되어 있는 부분으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밀착. 이렇게 기본 파운데이션은 마무리하고요. 이제 컨실러 할게요. 컨실러는 글래드포 봇대 다크서클 커버 컨실러예요. 약간 꾸덕한 제형의 컨실러예요. 저는 손등에 덜어서 소량만 눈 밑에 커버할 거예요. 눈에서 가장 먼 부분부터 점점 위로 브러쉬를 뒤집어서 바깥쪽에서 점점 안쪽으로 그리고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서 밀착을 시키세요. 그리고 브러쉬에 남아있는 여분으로 콧볼이나 코 밑에 부분 붉은기를 커버해주시면 돼요. 컨실러 제형이 약간 꾸덕해서 잡티 커버도 너무 짙지 않은 정도는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컨실러 작업은 마무리하고 나스 파우더로 파우더가 필요한 부분만 사용할게요. 브러쉬는 랩코스 108호예요. 베이스 단계를 마쳤습니다. 이 다음에 쉐딩을 할 건데 지난번에 출장 갔다가 제가 사용했던 페리페라 쉐딩이 다 깨졌거든요. 그래서 나스 제품으로 바꿨어요. 이 브러쉬는 리얼 테크닉스 015호예요. 이 브러쉬는 엄청 부드러워요. 캐시미어 드림즈 컬렉션인데 엄청 부드러워서 경계지는 것도 거의 없고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나스 쉐딩은 조금 발색력이 너무 좋아서 자칫 초보자들이 사용하시면 좀 경계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체크를 중간중간 하시면서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눈썹은 제가 늘 사용하는 쉬에무라 펜슬. 이거는 쉬에무라 2호 실브라운. 오늘 눈썹을 좀 얇게 그렸어요. 저번에 혼영님을 데리고 메이크업한 게 있는데 웜톤 메이크업이거든요. 좀 뭔가 다른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린스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내추럴 브라운 이런 컬러예요. 눈썹 결대로 빗어주고 아까 눈썹 그릴 때 사용했던 스크류 브러쉬로 한번 쓸어줄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도즈 브러쉬는 두 가지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거는 피카소 201호 이거는 더 툴랩 227호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할게요. 쉐딩은 아까 사용했던 나스 쉐딩으로 코끝만 조금 좁혀줘서 조금 코가 오똑해 보이도록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아이섀도우에서 이거 사용하는 법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무펄 메이크업을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시기가 조금 늦어지긴 한 것 같아요. 제가 가을쯤에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여기에서 조금 이 밝은 컬러보다는 좀 어두운 컬러로 오늘 색조가 좀 진해 보일 수 있도록 어두운 컬러를 사용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 두 가지 컬러로 믹스해서 눈두덩이에 섀도우 느낌을 줘볼게요. 이게 프라이머 기능이 있어서 발색력도 좋고 번짐도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두 가지 컬러거든요. 손가락 두 개를 사용해서 빠르게 펴발라주세요. 처음에 묻혔을 때 손가락으로 한번 문지르고 다른 손가락으로 빠르게 펴바르고 그리고 손등에 남아있는 여분으로 브러쉬 섀도우로 해서 언더 부분 다시 베이스를 할 때부터 좀 길게 옆으로 빼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눈두덩이의 범위가 옆으로 좀 길게 이 두 가지 섀도우를 믹스해서 이렇게 발색을 해봤어요. 프라이머 섀도우는 이 정도 사용한 다음에 음영감을 줄 섀도우를 메이크메이크 제품인데 섀도우 팔레트예요. 색깔이 너무 예뻐서 음영감을 주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거랑 이거 컬러 비슷한 것 같아요. 프라이머 했던 거랑 그래서 이거랑 믹스해서 조금 더 음영을 잡아줄게요. 베이스를 할 때부터 이쪽 부분에 좀 길게 빼준다고 생각하면서 베이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약간 붉은기가 도는 브라운이 약간 전체적으로 눈두덩이에 덮여있는 것 같잖아요. 이 섀도우를 사용해서 눈두덩이를 좀 차분하게 할게요. 속눈썹만 올린 상태고 점막은 맥 리퀴드 라이너 팔레트에 조금 제가 사용할 양만큼만 덜어서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크로이 청담 다크 브라운 젤 라이너 사용할 만큼만 덜어서 바로 뚜껑을 닫아주세요. 먼저 리퀴드 라이너로 점막을 속눈썹이 나 있는 부분만 메꿔주세요. 속눈썹 사이사이만 여기까지 젤 라이너를 하면 조금 잘 번지기가 쉬워서 여기는 잘 안 번지는 리퀴드 라이너를 사용하고 윗부분은 좀 자연스럽게 젤 라이너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젤 라이너로 조금 길게 위쪽으로 살짝 빼줄 거예요. 아이라인을 그려주고 바비 브라운 섀도우예요. 아이라인 그렸던데 위쪽에 살짝 더 그라데이션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뻣뻣한 라이너를 약간 뭉개준다는 느낌으로 좀 더 선명하게. 그리고 언더 부분은 부르주아 제품 무펄 섀도우로 언더 부분 연결할게요. 이거 브러쉬 얘기하겠다. 이거는 클리오 아이브로우 브러쉬인데 저는 포인트 섀도우 브러쉬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더 포인트로 사용했던 거는 피카소 722호. 너무 진하지 않은 이 브라운 섀도우로 앞에 약간 실연해 보이게 섀도우 음영을 조금만 더 줄게요. 이 상태에서
아까 사용했던 섀도우 팔레트 중에 음영감을 줬던 이 컬러로 약간 언더 부분에 포인트 섀도우와 경계선을 조금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총알 브러쉬로 여기 아랫부분에 연결감 있게 앞쪽이랑 눈매를 조금 많이 연장해줬던 이 포인트 부분을 좀 자연스럽게, 이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다크서클처럼 보이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제 속눈썹 붙일게요. 속눈썹은 XNS 10mm 한 칸으로 붙여볼게요. 속눈썹과 속눈썹 사이에 약간 공간이 조금 있어야 되거든요. 일정한 공간을 두고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너무 따닥따닥 붙어있으면 좀 답답해 보여서 일정한 간격을 주고 붙이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답답해 보이지 않아요. 아까 사용했던 컨실러로 약간 잡티가 조금 도드라지는 부분을 한 번 더 커버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게 하이라이터 밑으로 커버했던 부분을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입 바를게요. 의 인디케이트 이런 발색. 이 립스틱 컬러인데 되게 예쁘죠? 선영이 입술이 더 예뻐 보인다. 이렇게 이런 발색이에요. 됐다. 안녕. 안녕해줘. 안녕.이렇게 오늘 무펄 메이크업을 마쳤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메이크업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궁금한 스타일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컨텐츠를 준비해볼게요. 사실 저는 다양한 제품들을 접할 기회도 많고 사용할 기회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데일리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길뷰팁을 조금 많이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길뷰티가 예뻐지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올게요. 오늘도 예뻐지세요.